세상 코드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입니다. 방울이다이기 왔습니다. 와, 색깔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네요. 완연한 봄이 왔나요? 이제 봄 초입인데, 우리 다육 농장에는 봄이 왔어요. 먼저 왔습니다. 오늘 색깔 너무 예뻐요. 어떡해.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딱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좋은, 사이즈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 그러니까 막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에 너무 작지도 않고 풍성한 군생들이 한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보시고 선택해 주시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방울이다육 시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소 항상 올려드리니까 요새 날씨도 좋아서 방문하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 구경 오세요. 구경 오시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준비된 소식 여기 지금 다 위에 올려져 있고요. 요거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얼굴 보고. 와, 이게 애플립스라고. 애플립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요거 15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는, 목대가 완전 꿀벅지입니다. 이렇게 보고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핑크색의 빛감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얘 애플립스는 여러분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 들어와요. 정말 멋있어요. 안쪽에는 이제 애들이 크느라고 생장점 부분에 뿌리가 좋으니까 이제 물 먹고 그러거나 그러면 약간 초록으로 바뀌는데, 가장자리는 이제 달궈지잖아. 이거 완전 묵등이에요, 여러분. 애기 아니에요. 제가 묵대 보여드렸잖아요. 묵은 묵대가, 묵은 묵대가 있는, 목대가 있는, 이거는 애플립스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10cm가 넘어요. 포트 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면요, 특가로 드려요. 9,000원이에요, 9,000원. 대박입니다. 이렇게 9,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목둥이 중사이즈 애플립스를 여러분 9,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애플립스예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는요, 노랗게 색깔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운데는 피크 피멍으로 색깔을 내줄 거고요.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가운데 부분 보세요. 핑크하게 색깔이 지금 살짝 들어오고 있죠. 목대는 애기 아니에요. 얘도 어느 정도 굳혀져 가지고 목질이 돼 있는 상태고요. 10cm 포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요, 두 개 6,000원입니다 한 개 하시게 되면 4,000원에 드리고요, 두 개 하시게 되면 6,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이거는요, 주두예요. 주두 색깔 보세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색깔이.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요거 특가로 얼마냐, 7,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보통 가격이 만원 정도 해요, 여러분. 만원에 판매되는 정상가지만 오늘 특가로 해서 7,000원에 드리고요. 색깔이 환타색이네요. 너무 이쁘고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주피터의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두라는 이름이고, 주피터는 지금 처 위에 주피터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품으로 정말 좋은 가격, 특가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에 보세요. 요거는 주두 교배정, 주피터 교배정 주두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가격은요, 7,000원의 특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에이샤입니다. 에이샤 대박. 색깔 너무 이쁘죠. 사이즈가 이게 지금 창풀분이에요. 이게 15cm가 넘는 창풀분에 취재가 돼 있는데, 얼굴 두수가 둘레 여섯 여덟 열두는 넘을 것 같습니다. 와, 완벽하게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내주는 게 에이샤의 특징이고요. 자구 잘 내줍니다. 요거 가격은 1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에이샤 군생, 군생입니다. 군생. 전체 사이즈를 재봤을 때는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와, 색깔 진짜 빨갛게 들어왔죠. 너무 이쁘다. 이건 에이샤 군생입니다. 17,000원입니다. 큐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큐피트가요, 7,000원으로, 이것도 특가인데, 특가라고 안 써놓으셨네. 큐피트 화살코가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면, 입장 모양이 화살코거든요. 보라색의 빛감과 함께, 백분도 함께 있으면서요. 얘는 목대 군생으로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있고, 목대 부근에서 자구가 나와가지고, 또 목대가 형성이 되어서 풍성한 군생으로 가는 중사이즈인데요. 여러분, 가격 좋죠? 7,000원이래요. 너무 좋아요. 7,000원의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거는 큐피트 군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붉게 물을 들여주는 리얼레드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옆에서 자구들 다 나오고 있네? 자구인가 꽃대인가?
그거는 나와봐야 하는 건가요? 리얼레드는요, 지금 현재는 진 핑크로 해서 색깔을 진하게 지금 가장자리 밑장의 입장부터 색깔이 나왔는데, 얘는요, 초록이가 없어지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핑크가 좀 밝은 색으로 나오잖아요. 완전 찐빛감 나오면 정말 화려하게 밝게 색을 내주는, 그런 아이예요. 리얼레드 사이즈가, 이거 9cm 포트, 원형 포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단수도 좋아요. 가격은요, 요거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4,000원에 써 있죠? 리얼레드도 빨간색의 빛감, 그리고 소형분의 식재를 가득 차게 심으셔요. 그러면 얘가 지금 옆에서 자구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군색으로 갈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자구인지 꽃대인지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께 물어볼까? 이거 자구야, 꽃대야? 사장님, 안 들어요. 사장님 옆에 있는데 일하시느라고 못 듣고 계시는데요. 꽃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구가 되면 좋겠죠. 이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꽃대이다 생각하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구 되면은 정말 좋죠. 또 자구 나온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죠? 리얼레드입니다. 4,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크리스티뷰티예요. 크리스티뷰티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 요렇게 컬이 잘 잡혀 있는 파마가 진짜 잘 나왔습니다. 햇볕이 만들어진 컬이에요. 요거 사이즈 10cm 정도 되고요. 사이즈가 보시면 6,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요. 끝에 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핑크하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뽀얀 백분감에 올려주는 거고, 뒤에는 저기 군색 하나가 딱 보이는, 여기도 군색이네. 이거, 오! 자구가 다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크리스트뷰티. 가격은요,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화려한 꽃다발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금이에요, 금. 티나 금? 저 처음 보는 품종인데, 우와, 진짜 화려하다, 이거. 목대가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 티나 금인데? 목대, 가는 목대가 있는데 묵직해 돼 있어요. 애기는 아니에요. 사이즈도 좋네요. 어머나.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와, 색깔 너무 이뻐요. 가운데는 골드하고 가장자리지 화려한 보랏빛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정말 꽃다발, 꽃이 장미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쁜 것 같아. 그죠? 애완엽서 강아들이. 얘 사이즈 키워놓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와, 이대로도 충분히 예쁘지만, 얘네들은 이제 봄부터 해서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분갈이해서 키워보세요. 아주 멋진 꽃다발을 1년 365일 여름만 빼고 여름만 잠깐 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요,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이 이렇게 멋진 빛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대박, 너무 예뻐요. 2두예요. 얼굴 하나 사이즈가 10cm 나올 것 같네요. 이거는 여기도 양 가운데로 완전 피멍으로 다 들었고요. 입장 색깔은 다 핑크핑크합니다. 가격이 6,000원이에요. 2두 군색 묵등이고요. 가운데 부분이 피멍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2두 군색으로 너무 멋진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애기 데려다가 이렇게 피멍까지 내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착하죠? 6,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독일 샴페인 이두구색 묵등이에요. 6,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도 진짜 뭐 폭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죠. 요거는 이제 강몸이라고 보시고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아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죠. 동글동글한 체리 사탕, 알사탕 그런 거예요. 레드베리입니다. 10cm 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막 붉게 가운데만 빼놓고 다 들어주고 있어. 이쁘다. 반질반 윤기도 나오고요. 아주 동글동글하고 깨알, 이걸 무슨 알 같다고 해야 되나? 그 뭐지? 우리가 먹는 생선 알 있잖아요. 그거 뭐야? 보고알 말고 그 이름 있는데. 그알 닮았어요. 그알 닮았어. 그는 주황색 알이었던가? 아무튼 그 사이즈예요. 그런 사이즈고 윤기도 나면서 레드베리 가격이요. 4,000원이에요. 4,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세스티나라는 품종이네요. 오, 티나? 아까 티나라는 아이 있었잖아. 티나금. 오늘은 티나의 날인가? 티나입니다. 가장자리 붉게 불이 라인을 타고 있고, 윤기도 오르고요. 입장은 지금은 넓은 환엽은 아니에요. 새엽이고, 입장수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사이즈는 15cm 나올 것 같습니다. 세스티나라는 품종이에요. 사이즈 중사이즈인데, 요거를 여러분 7,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요거 세스티나 저도 처음 보는 품종인데요. 입장 끝이 지금 보시면 붉게 물이 들어져 있고, 뒤에 입면에 검붉은색으로 색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스티나라는 품종입니다. 풍성한 수형인 것 같습니다. 중사이즈고요. 아, 이것도 7,000원입니다. 좋은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핑크빛의 라즈아가인가? 우와, 색깔 환상이네요. 요거 4,000원이에요. 사이즈는 한 8cm 나올 것 같은데요. 빛감이, 요거 보세요. 라즈아가 끝장 빛감이 이거거든요. 와,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가장자리는요, 이렇게 핑크색 안쪽으로는 약간 노란 빛깔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나온 라이. 요것도 지금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작은 거 아니에요. 완전 뭐 묵둥이라서 색깔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이건 라자아가입니다. 완전 묵둥이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핑크핑크한 색깔. 또 오래되니까 이렇게 진하게도 나오네요. 요거, 옆으로 살짝 눈 생장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아, 마카데미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카데미아가 여기 있네요. 11cm 포트에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노란 빛깔 입장, 가장자리 핑크핑크 합니다. 요것도 보시면 층층이 단수가 보세요. 아주 촘촘히 박혀있는 이 입장 특징이에요. 이게 목대가 생겨요. 저 키핑장에도 이거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여름도 이쁘더라고요. 저는 오래돼서 그런지 묵둥이가 있어요. 근데 작년 여름인가, 군생이었는데 목대 하나가 고사돼가지고 걔를 잘라내고, 다시 그냥 거기다 키우고 있는데 좋아요. 아주 지금도 예쁘더라고요. 이거 입장이 노랗게 바뀔 거예요. 바뀌면서 피크에 진하지 않은 연한 피크로 색깔 나오면요, 환상이에요. 목대가 좀 올라와요. 목대가 좀 크더라고요. 자구 잘 나옵니다. 요거는 마카데미아예요. 11cm 포트에 있고요. 요것도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6,000원입니다.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가격은요, 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7,000원 파이어필라입니다. 아주 짙은 보라색이 이렇게 빛감이 예쁘고요. 층수도 좋고요. 중사이즈고요. 가격이 7,000원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 파이어필라. 너무 이뻐요. 완벽하게 이것도 끝에 부분에 색깔이 완전 찐 보라색이고, 중수도 좋아. 층수도.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15cm. 이런 거는 좀 작을 수 있겠어요. 13cm나 12cm로 보셔도 되고요. 뽀얀 백분이 있는 파이어필라지만 얘네들이 묵둥이로 바뀌면서 백분들이 벗겨지더라고요. 요거 진한 보라색 손톱이 환상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창분에 식재해서 키우면 되고요. 요거 15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와, 당인이 오래돼가지고 얘 목대 보세요.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어요. 거기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지금 여기도 자구, 여기 자구, 자구가 나왔는데 자구에서도 지금 목대가 다 생겨갖고, 아, 뽀얀 백분 보세요. 손으로 만져보면 백분이 막 묻어나요. 얘는 이게 특징이고, 당인을 오래 키우면 이렇게 목대가 굵어지면서 자구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기가 힘든데, 와, 완벽하게 뭐 풍성한 군생으로 다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가격도 너무 착한 게, 이렇게 중사이즈의 당인 군생인데요, 10,000원이 안 가는 9,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와, 요런 미니 당인, 요런 것도 한번 잘라가지고 다시 심어도 당인 또 될 거예요.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이 목대가 이 자체가 기르기 때문에, 굵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자꾸 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빨갛게 물들어지면 환상이죠. 당인입니다. 중사이즈 군생. 너무 풍성하다. 진짜 완전 풍성하네요. 요것이 갖다 놓으면 완전 빨간색이 눈을 사로잡을 것 같아요. 진한 빨간색 백분도 함께 있고요. 이거 9,000원이에요. 이건 마디바입니다. 마디바가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두. 얘도 완전 묵둥이. 묵둥이로 지금 이두도 보이고 삼두도 보이는데, 핑크하게 색깔이 지금 나오려고, 가장자리가 핑크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 프릴감이 있는 거죠. 프릴감. 프릴이 있어요. 안쪽으로 프릴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요거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더 크죠? 중사이즈 군생이에요. 그런데 요것도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메리양이라는 품종이에요. 메리양. 아, 이건 각이 져 있어요. 입장이 각이 져 있으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온 요의 뒤에 부분에는 진한 보라색 피멍으로도 들어와 있는데요. 각진 입장이고 통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9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 4,000원이래요. 가성비 진짜 좋네. 오늘 가성비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참 방울이다. 좀 쉬었거든요. 와, 그런데 오랜만에 또 오니까 이렇게 또 좋은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주셨나봐요. 쉬는 동안에. 이거는 메리양이야. 말도 안 되네. 말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냥 여러분 애교로 봐주세요. 애교쟁이, 연하쟁이. 애교로 봐주세요. 이건 메리양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거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요, 이거 손톱 보세요. 완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젤리가 됐네. 완전 뭐 골드 젤리가 됐습니다. 손톱 끝이 아주 까맣고요. 층수도 좋고 사이즈는 10cm가 넘고, 요 이름을 선샤인이라는, 오, 4,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진짜 너무 착하다. 요게 4,000원이라니.
웬일이야, 웬일이야. 요거 11cm 보태 들어가 있어요. 혼자 뭐 감탄하고 혼자 다 하고 그러네. 진짜 보시는 분이 좀 그럴 수 있겠네.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진짜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거 10cm 넘어요. 사이즈가 단수도 좋고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투명색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노란 투명. 손톱 끝은 원래 이렇게 까맣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선샤인이라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백장미도 색깔이 너무 이쁘다. 오늘 4,000원에 진짜 좋네. 어머나, 다 4,000원이야, 뭐야. 이것도 백장미인데, 백장미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요런 아이들은 가격이 있는데, 지금 4,000원으로 사장님께서 막 완전히 뭐, 난리 났네. 오늘 방울이다. 왜 그래? 일 났어, 일 났어. 너무 이뻐요. 뽀얀 백분 보세요. 거기에다가 핑크하게 색깔이 나온 백장미가, 이렇게 묵은둥이로 입기가 힘든데, 이 단수도 좋고, 봉오리 수영으로 보기도 좋네요. 수영이 너무 예쁘죠? 사이즈 한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 디올이라는 품종이에요. 이것도 6,000원이네. 요거는 이두근생이거든요. 가운데가 완전 젤리가 되는 이두근생 까망다육입니다. 가운데 젤리화가 되는 노란 빛깔과 함께 안쪽으로 좀 진하게 지금 젤리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골드 저기 초코 젤리색으로 동글동글 환엽이고요. 입장도 아주 도톰합니다. 얼굴 사이즈 요것만 재면한 7cm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2두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요 포트 사이즈 요것도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디올입니다. 6,000원입니다. 이거는요, 레드 스콜피언. 레드 스콜피언. 얘는 뽀얀 솜털 같은 게 하얗게 보여요. 뭐가. 손톱끝은 길고요. 3,000원이래요. 3,000원. 얘는 이렇게 약간의 하얀 솜털이, 자잘한 솜톱이 있어요. 애기 솜털 같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그 다음에 솜톱 길이가 길면서 빨갛게 빛감이 들어왔고요. 뒤에 입장에서는 주황빛의 빛감으로 나왔거든요. 요거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이는데요. 요거 스콜피온, 레드 스콜피온. 3,000원이네요. 이거는.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애플퀸입니다. 애플퀸 사과 빛깔로 나오는 건데, 와, 입장 색깔이 빨갛게 뒤에 면은 다 나왔네요. 입장 끝이 살짝 얇으면서 진하게 지금 빨간 색으로 물이 들어져 있어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얘가 5,000원이래요. 와, 이것도 가격 완전 환상인데요. 5,000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핑크 진하게 색깔이 가운데 부분부터 진하게 나와 있고요. 입장수도 좋고 수영도 멋지네요. 사이즈도 10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애플퀸입니다. 애플퀸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아. 로얄 보니카라는 철아예요. 와, 얘는 7,000원이래요. 이거 15cm 부트거든요. 꼭그 로네바스 철화, 라밀라테 철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은 라밀라테 철화는 아니고 로네바스 같고, 물듬이 얘는 지금 핑크 노랑으로 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철화와 생얼이 같이 있어요. 이거 중 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7,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철화, 로얄 보니카 철화예요. 로얄 보니카 철화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모르 파티 입니다. 특가로 드립니다. 6,000원에 드립니다. 목대군생이에요. 목대군생. 목대가 있어요. 목질화가 돼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목질화가 목질화 안돼 있네. 된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목질화가 돼 가고 있네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요거 2두로 모두 되어 있고요. 약간 보라색의 피멍이, 핑크색인가? 핑크색 피멍이 이렇게 가장자리 있는데, 요게 진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보라색으로 전체 색으로 나타나시죠. 모두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고, 특가로 해서 아모르파티 목대군생이에요. 요거는 특가 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온슬로우가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9,000원입니다. 와, 온슬로우도 지금 색깔이 연한 핑크로 나왔고요. 요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 삼두근생.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입장수도 가득가득 한몸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요 온슬로우 노란 빛깔과 핑크빛으로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격은요,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온슬로우 이렇게 군생 중 사이즈, 중대 사이즈인데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얼굴 하나만 10cm가 넘어요. 이쪽은 10, 뭐 보통 8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고요. 와, 이거 15cm 포트를 뭐 넘쳤죠?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가격 9,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플로리디티가 있어요. 플로리디티는 3,000원이래. 이게 10cm나 내는데? 대박. 3,000원. 진한 핑크색으로, 또 노란색 입장을 색을 내면서 핑크색으로 색깔 전체적으로 내주는 거죠. 3,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플로리디티 외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자구 잘 나와요. 노란색에 맑은 빛깔, 핑크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죠. 윤기도 흐르면서 펄감도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리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그리니가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6,000원이래요. 와, 완성이다. 너무 좋은 가격 아니에요? 이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 대박. 6,000원에 특가로 드립니다. 화이트 그리니는 뭐 무조건 선택하셔야죠. 두드리 좋아하시면. 이거 너무 싸. 15cm 포트인데 6,000원이에요. 대박이죠? 6,000원에 드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와, 얘는 뽀얀 백분감 보세요. 입장이 짤막짤막하고 두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대품의 화이트 그린이 37,000원. 37,000원. 목대는 목질 다돼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근데 목대도 안 보여. 밑에까지 자구가 있어가지고. 동글동글 수영, 무덤 수영이네요. 전체 수영이. 와, 대품입니다. 37,000원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주피터 나왔습니다. 주피터 대박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창풀분에 들어가 있고, 목대, 굵은 목대 있고, 묵은둥이 있고, 묵은둥이고, 황금색으로 나오는 황금 주피터 같아요. 입장이 지금, 입장이 엄청 커요. 크고 동글동글하고 짧아요. 와, 이거 대품이잖아요. 대품 13,000원이래요. 이거 주피터는 무조건 해야지. 이거 보세요. 색깔 진하게 이제 바뀌는 거. 대박이다. 황금색으로 바뀔 예정인가 봐요. 얘가. 너무 이쁘다. 와, 이거 너무 이뻐요. 주피터. 이거 무조건 하셔야지. 이 정도 사이즈 대박.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뭐 완전 최저 가격이죠. 너무 이쁩니다. 색깔도 이쁘고 황금색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대품이고요. 가격 13,000원입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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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착합니다. 가격도 전체 사이즈 15가 뭐야? 17, 8은 나오고 앞에 거는 좀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뒤에 거는 한 16, 7 그래도 될것 같아요. 주피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가입니다. 얘는 레드 글로우가, 아, 이거 레드색으로 빨갛게 물들어주는 거잖아요. 얘 봉오리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대도 굵게 생기거든. 조금 살짝 올라와요. 지금 입장에 보시면 넓고 동글동글 하거든요. 얘도 안쪽으로 심사위 봉황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빨강색으로 색깔 내줄 거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이것도 15cm 가까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10,000원에 드립니다. 레드 글로우, 뽀얀 백분감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피멍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레드 글로우입니다. 이거는 레드 클라우스 철화, 클라우드 철화 10,000원이에요. 목대도 빨갛죠? 이것도 중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가 좀 살짝 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화도 목대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짧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가격 10,000원이에요. 레드 크라우드 철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한 빨강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레드 크라우드 철화. 이렇게 보여드려요. 목대는 목질화 되어 있습니다. 스텝 철화입니다. 이것도 15cm 포트 들어가 있어. 7,000원이래요. 이것도 특가네요. 특가. 대박입니다. 특가에 파스텔 철화가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얘도 이제 색깔 나오면 이렇게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색깔 전체적으로 진하지 않는 색깔로 내주죠. 여기 뒤에 있네요. 보면 여기 와, 사이즈는 뭐 너무 좋아요. 근데 7,000원이라고 합니다. 환상이죠. 이거는 파스텔 철화 중 사이즈입니다. 7,000원에 특가로 드리고요. 안젤리나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다 나왔습니다. 와, 얘는 4,000원인데요. 사이즈는 한 8에서 9, 10까지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지금 꽃대 물었네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얘는 오래되면은 연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 입장이 뜬글뜬글하죠. 얘도 너무 동글동글하면서 짧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꽃수영, 꽃이 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안젤리나 4,000원에 드려요. 가성비 좋죠. 이것도 사이즈 작은 거 아닌데요. 4,000원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라즈베리 아이스는 10,000원이에요. 이것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동글동글 공수영 보세요. 와, 공모형 수영입니다. 보라색이 연한 빛깔과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보시다시피, 요렇게 지금 동글동글한 수영입니다. 요거는 공수영으로 되어진 중사이즈 라즈베리 아이스.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묵둥이. 예, 묵둥이로 되어 있어. 묵둥이들이에요. 다 색깔이 은은하게 다 나왔고요. 요것도 이제 긴 입장에 안쪽으로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말릴 거고요. 요거 두수도 좋아요. 15cm 포트에 있는 중사이즈 10,000원입니다. 당선이 이제 꽃을 물었습니다. 꽃대를. 꽃을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죠. 요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두수 정말 좋죠? 당선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8,000원이에요. 8,000원. 얘도 키우다 보니까 좀 목대가 생기면서 위로 올려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오래 키우면 덴섬처럼 얘도 목대로 해가지고 화산석 위에다가 식재를 해놓으면 멋스럽고 예뻐요. 당선입니다.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레드 티아라가 있어요. 레드 티아라. 완전 사이즈는 뭐 이것도 15cm가 넘죠. 끝에 소톱이 완전 찐 보라로 해서 색깔이 다 나왔고요. 약간 길쭉한 게 특징이고요. 얘도 윤기가 반질반질 나요.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레드 티아라. 12,000원. 중 사이즈 12,000원에 레드 티아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15cm보다 훨씬 더 큽니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얘도 뭐또막 똘망하니 완전 뭐 너무 이쁘네요. 수영도 예쁘고 목대는 목질화가 돼 있는 목대가 있고 얘는 외두고요. 가격은 3개 10,000원. 하나는 4,000원. 하나는 4,000원. 3개 10,000원 합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대 목질화 다돼 있어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보시면 되고 단수도 좋고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 빨강새로 가면 더또 이쁘잖아요. 요 파랑새 외두로 깔끔한 수영이네요. 수영도 바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쁘네요. 이거 파랑새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3개 10,000원. 하나는 4,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핑크 마녀예요. 와, 대품입니다. 대품. 그냥 자구가 삥 뚫려 있습니다. 대박.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세상에 대품인데 요거 특가로 33,000원. 33,000원에 드립니다. 와, 완전 사이즈 큽니다. 핑크 마녀.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다 나왔네. 얘도 없으시면 지금 가격 너무 좋으니까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목대는 다 목대가 되게 수입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입군생인데 다 뿌리 잡은 것 같아. 그래갖고 아주 건강하고 입장 만져보면 아주 탄력 있고 아주 그냥 그 윤기도 윤기도 반들반들합니다. 대품이에요. 핑크 마녀 33,000원에 드립니다. 대품 멋있어요. 꽃다발처럼 키워보세요. 자, 레드벨벳 군생이 있습니다. 군생 가격 6,000원이고요. 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두네. 얘는 요거 10cm 안에 들어있는데 다 굳혀져 갖고 안에는 젤리가 다 됐어요. 가운데는 이거는 동굴 공수용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돼 있고 군생들이에요. 레드벨벳이 하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군생들로 이런 얼굴도 있고요. 요거는 얼마냐면 6,000원에 준비됐어요. 묵둥이 레드벨벳 군생입니다. 요거는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핑클루비도요, 이렇게 똘망하게 동글동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빨간색에 윤기가 나오고요. 자구가 참잘 나오고, 동글동글한 게 귀엽죠? 핑클루비가 10cm 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군생이고, 풍성하죠? 가격은 6,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6,000원에 데려가세요. 원종 팅커벨, 원종 트리고 팅커벨이 진한 보라색 색깔 내주나 봐요. 가격 5,000원, 2두로 되어 있고, 목대 수형이에요. 목대가 올려져 있고, 굵은 목대가 있네요. 지금 백분감도 보이고요. 입성이 팅커벨하고는 완전 다른데, 얘는 원종 팅커벨. 되게 커요, 자구가. 요런 자구들은 한 8cm 정도 나와 보이고요. 모두 2두로 되어 있고, 백분감도 있으면서, 보라색에 연한 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왔고요. 와, 얘도 뭐, 이게 꽃이네요, 꽃. 색깔 너무 예쁘겠어요. 사이즈가 아주 큼직큼직하게 시원스럽게 생겼습니다. 입장도 그렇고요. 핑커벨입니다. 목대군생. 이거는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린들레이금 5,000원이에요. 우와, 하늘하늘하니 이쁘죠. 골드가 특징이고요. 골드 가운데 아주 솜털같이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아이. 얘도 목대가 예술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분재처럼 소나무 분재처럼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키워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풍성한 군생이에요. 소형 사이즈 아니에요. 중형 사이즈 같아요. 보니까. 그죠? 목대가 예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5,000원이래요. 묵둥이에요, 묵둥이. 얘는 핑크도 살짝 나와요. 골드 부분에서 약간 핑크도, 이제 햇볕을 받으면 나올 것 같고요. 골드로 같이 섞이면 정말 예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 애완견을 만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가격은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까망둥이가 있습니다. 보라색 너무 예쁘다. 이것도 둘레가 이제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운데가 환한 보라색으로 젤리화가 되는 봉오리 수영을 하는, 이렇게 암을 다물고 있어요. 봉오리, 꽃봉오리처럼. 요거 2두로 모두 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좋아요. 작은 거 아니고, 풍성합니다. 입장수도 되게 좋고요. 입장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색깔의 끝에 부분, 소톱은 완전 블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색깔은 진하게 나온 걸 보여드린 거는 다 이렇게 나와요라는 그런 거로 참고하시라고 앞에 거 진한 거 보여드렸어요. 뒤에는 이런 아이들이 준비돼 있어요. 다 같은 아이들이고요. 가격도 좋아요. 7,000원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목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얘도 색깔 나오면 연한 핑크와 분홍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목대가 생기는 그린 에메랄드 금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금 부분이 이제 핑크와 보라로 나올 거고요. 얘도 목대에서 자고 나와요.
에메랄드 금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얘는 4,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멀로가 특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사이즈는 이거 15cm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완전 색깔 이쁜 거 보세요. 핑크로 색깔이 이렇게 나왔네, 다들. 앞에 거는 핑크 보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왔고, 8,000원이에요. 가격은 8,000원. 묵둥이 오렌지 멀로인데요. 뒤에 보면 이거 사이즈가 좀큰 거는 색깔이 좀덜 나왔어요. 대신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온 중 사이즈 멀로를 특가 8,000원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특가 8,000원. 뽀얀 백분감 있고요. 그 밑에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멀로입니다. 루비 틴트도 이렇게 준비돼서 목대가 긴 수영이 특징이죠. 이렇게 루비 틴트 두개 5,000원, 두개 5,000원, 한 개는 3,000원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두개 합식 하셔도 되고요. 하나씩만 롱물에 식재 하셔서 키우셔도 돼요. 바나나 입장이고요. 얘도 노란 빛깔 입장색으로 바뀌면서 끝에 보라색으로 진하게 색깔 나오면 환상이죠. 루비 틴트는 3,000원,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벤바디스입니다. 중 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 10,000원이네요. 벤바디스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이 특징이고, 핑크색과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주고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중 사이즈인데요. 요거 10,000원이에요. 특가로 드려요. 특가. 요렇게 큰 사이즈 10,000원에 없거든요. 벤바디스는 좀 작은 10cm나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게 10,000원인데, 요거는 15cm 중 사이즈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10,000원에 특가로 드립니다. 요거는 벤바디스 군생입니다. 방울이 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다육 소식 전해드렸어요. 어땠어요, 오늘? 오늘 사천에대 다육, 특가 다육도 너무 좋고,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봄을 다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흥 방울이 다육이에요. 이번에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주문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안 되면 필기하셔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전화로 불러주셔도 돼요. 그럼 사장님께서 펜으로 적어서 이제 주문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방울이 다육 소식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